네, 지금부터는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박준영 수장님과 모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궁금증 있으시면요 02-2077-6393번으로 문똑똑 두드려 주세요. 네, 오늘 두 가지 핫한 정보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다세주택입니다. 6호선 증산역에서 도보 6분 거리로 2018년 10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5층 건물 중 4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9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9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다음 달 완공될 정말 따끈따끈한 신축 물건인데 우리 건물은 어떤지 특징부터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와서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 분양가 대비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한 분양가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게 큰 메리트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역 내 신축이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이라고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로티 구조의 뭐방두 개, 그리고 뭐 주방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 구조의 5층 중에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CCTV, 그리고 현관 보안문, 엘리베이터, 그리고 무인 택배함, 뭐 중문, 그리고 개별 창고까지 설치가 돼 있고요. 하나의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거 다세대 주택에서 참 보기 드문 그런 또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뭐 최고급 자재로 해서 인테리어라든지 뭐 내진 설계, 그리고 층간 소음, 그리고 저간제 시공까지 했고, 체감과 접근성, 개방감이 매우 우수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투룸의 신축 물건인데 가장 큰 매력이 가격이다라고 해주셨어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주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파트들이 지금 형성이 많이 돼 네. 있는데요. 다세대의 희소성도 강하지만 그 주변에 분양가보다 매우 저렴합니다. 제가 얼마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은 일단 뭐 직접 나오셔서 뭐 시장 조사를 하시게 되면은 뭐 그건 다 아실 거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분양가 2억 4,900만 원이고요. 현재 임대가 2억 4천만 원에 세입자가 지금 계약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900만 원이고요. 전세 후에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은 개인 신용마다 약간 틀리지만은요,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 9,900만 원으로도 대출 이자를 제하시고도 안정적인 고수익률이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우리가 임대 수요를 생각을 해보려면 주변 입지가 굉장히 좋아야 할것 같은데 이런 위치적인 매력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본 지역의 최고의 강점은 풍부한 배후 수요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우선 지리적으로 서울 주요 3대 업무 중인 도심과 그리고 여의도를 가까이 두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엔 상암 DMC라는 업무 지구에 가까워 직주 근접을 원하는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 수요까지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현장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여 약 57만 제곱미터에 조성된 첨단 기술을 가진 영화, 그리고 언론, IT, 그리고 미디어 회사가 모여있는 상암 DMC와 가까워 배후 주거지라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도심과 여의도의 업무 지구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도 이동이 용이하고,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여도 30분 내 이동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는 입지를 갖췄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더해 여기에 가깝게 명지를 비롯해 그리고 연세대, 홍익대, 이화여대, 서강대, 경기대 등 국내 유수의 명문 대학교가 가깝게 포진하여 교육 환경이 매우 우수한 점도 있지만 학생 수요까지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장 바로 옆에는 사업 막바지를 이루고 있는 가재열 뉴타운과, 그리고 길 건너편으로 한창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수색 증산 뉴타운 조성 사업으로 많은 인구 유입으로 유입에 따른 주거 환경과 그리고 기반 시설 확충까지 꾸준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살기 좋은 주거지로 변모하고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수요를 확
확실하게 잡으려면 이렇게 업무타운으로 가라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업무지의 수요와 함께 대학가 수요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또 호재들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호재도 있나요? 호재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저평가적입니다. 저평가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꾸준한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고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 본 현장과 인접한 경의선과 그리고 인천공항철도 그리고 지하철 6호선 등 3개 노선이 지나는 수색 상암 DMC 역세권을 삼성동 코엑스와 만만동 대규모 복합단지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수색 일대 준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적으로 용도 변경해 약 30만 제곱미터 부지에 백화점, 호텔, 그리고 상업시설과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 그리고 문화시설, 그리고 대규모 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경의중앙선에 의해 단절됐던 마포구 상암 DMC와 그리고 은평구 수색 증산 뉴타운과 연결할 지하차로를 신설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그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이와 더불어 일자리가 늘어나 그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로 꾸준한 지역 가치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와 인접한 서울 강북 지역 최대 재개발 사업 지역 중 하나인 수색 증산 뉴타운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고 사업이 완료 시에는 1만 1,300여 가구의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으로 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집값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환경 개선 사업으로 월드컵 대회가 2020년 완공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부천 언종역에서 강서구를 거쳐 상암 DMC역 그리고 홍대 입구역까지 연결하는 서부광역철도 노선과 그리고 6호선 세전역에서 2호선 서울대 입구역까지 연결되는 견정철 서부선도 개통 예정이 있어 개통 시에는 서울 3대 업무지구인 종로 그리고 강남 여의도 그리고 마곡지구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가능해져 최상의 교통환경을 갖추게 될 뿐만이 아니라 지역 가치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평가 지역으로서 앞으로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호재도 참 많은 곳이에요. 그래도 또 이곳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딱 포인트를 짚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서대문구 북가정 하면은 뭐 가재열 루타네라든지 지금 대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이면서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재개발 사업이 지금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환경 개선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다양한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다. 하지만 또 그 지역 내 분양가보다 저렴하다. 그래서 소액 투자로도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투자 시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이곳의 건물의 특징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격도 꼼꼼하게 확인해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격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지역 내 분양가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900만 원 수액으로 접근하면서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겠고요. 다음 달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고 투자 가치로서의 인기가 높은 투룸이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거는 다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장점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1층에서 바로 옥상까지 갈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양가 매우 저렴합니다. 2억 4,900만 원이고요. 임대가 현재 2억 4천만 원에 세입자 계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900만 원, 전세가 끝나고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월 80만 원, 대출 물론 개개인마다 틀리겠지만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 월세로 했을 때 실투자 9,900만 원 투자를 하셔서 대출자 공제하고셔도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장점이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지역으로 서대문구 북과좌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지역도 또 저평가 지역을 챙겨오셨다고 해요.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주택입니다. 5호선 화곡역에서 도보 3분 거리로 2018년 7월 완공되었고요. 6층 건물 중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3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1,800만 원에 실 투자 금액은 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일단 지역은 강서구 화곡동이고 또 지난 7월 또 완공이 돼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축 물건이에요. 이 건물의 특징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두 개 동의 지금 단지형인데요. 일단은 뭐 1차적으로 1단지는 다 계약이 끝났고 이제 2단지에 이제 자녀세대를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7월 얼마 전에 준공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나오시면은
뭐 그 지역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겠고요. 총 6층 중에 3층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52.88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면적이 15.83제곱미터에 막힘없는, 우리가 남양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정남양입니다. 정남양으로 방 두 개, 그리고 거실, 주방, 그리고 욕실, 그리고 발코니로 이루어진 투룸이고요. 필로티, 요즘 뭐 다세대 기본적으로 필로티 구조로 다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현관 보안문, CCTV, 그리고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그리고 스프링 쿨러 설치와 그리고 내진 설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뭐 투룸에서 보기 드문 중문을 설치하였고, 그래서 프라이버시 최소화와 그리고 난방비 전략 효과를 보기할 수 있는 우수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남향의 투룸, 그것도 또 단지형 다세주택이라고 해요. 우리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가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분양가 2억 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2억 1,8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실투자 네. 500만 원입니다. 월세 전환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80만 원, 그리고 뭐 대출 1억 1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고요. 실투자 9,300만 원으로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 매물이고요. 또 이 지역의 하나의 장점은 초역세권이라는 게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강서구 화곡동이라고 해서 강남권이랑 너무 먼 거 아니야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곳이 또 교통도 좋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 지역으로 직주 근접의 마곡지구를 비롯하여 여의도, 마포 그리고 강남의 업무 중심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직장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서부 광역철도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개발이 된다면 화곡역은 더블 역세권이 돼 교통 인프라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의 대표적인 상습 정책 구간인 제목포길과 그리고 서부 간선도를 지하하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차량을 이용해도 여의도와 강남 지역으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고요. 그리고 지하터널로 만든 제목포길의 지상은 친환경 녹지공원으로 조성하여 문화시설과 그리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본 지역은 입지적으로 최대 수혜지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우수한 학군 밀집 지역으로 초중 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학부모님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으로 그리고 지역 주변 상권과 그리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서부 강역철도가 지나가는 환승역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입지 여건을 갖추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교통이 더 편리해질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교통 호재 외에도 또 개발 사업들이 많다고 해요. 어떤 사업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강서구 하면 마곡지구라는 대형 지금 호재거리가 있는데요. 서남북권의 최대의 호재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지역은 마곡지구의 최대 수혜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지만 저평가 지역으로서 구내 형평상 개발 여지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저렴한 분양가에 속해 있어 투자자와 수요층이 몰리고 있어 꾸준한 집가 상승을 이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마곡지구는 서울시를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으로 첨단 연구, 그리고 산업, 그리고 생활,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지는 자족적 지식산업센터를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LG 아일랜드를 비롯하여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2021년 16만 5천여 명의 입주 예정으로 연 6만 명의 고용 유발과 그리고 25조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되어 지역 경제는 물론 부동산 활성화를 크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의 사통팔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의류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는 강서구 의류 관광 특구가 활성화되면서 의류와 관광, 그리고 쇼핑, 그리고 식음료, 그리고 숙박 등 지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므로 그에 따른 집가 상승도 크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김포공항 개발과 방화대로 조기 개통, 그리고 목동 경쟁철, 그리고 서부 광역철도 물재생센터 다양한 개발, 그리고 향후 교통 환경과 그리고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호재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호재를 모두 품고 있는 이곳의 가격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대형 호재라 하면은 강서구 하면 마곡지인데요. 대형 업무 단지가 조성 중이지만 본 지역은 강서구의 최고의 저평가적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형평상 개발 여지가 매우 풍부한 곳이고요. 그리고 서부 가격철도 개통 예정에 따른 화곡 역세권의 가치 상승,
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해 보시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2억 2,300만 원이고요. 네. 임대가는 2억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500만 원으로 큰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는 매물이고요. 차후에는 뭐 월세로 전환시는 2천에 80만 원, 대출 1억 1,000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높은 수익률이 또 나오는 투자 가치 높은 매물에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주택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요, 아부동산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님이셨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정보,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